떠들이라는 단어 자체가 막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단어잖아요. 네. 떠 때문에 틀렸어 또 이러면서 막 싸움 날 수가 있잖아요. 세 자릿수에서 각 자리의 숫자의 값을 알아보는 놀이거든요. 이게 일종의 속임수네요. 네, 근데 이게 속임수예요, 속임수. 이거는 정말로 진짜 번뜩이는 아이디어 같아요. 이런 걸 제가 이런 걸 안 하니까 살이 찌는 겁니다. 아, 계속 안 맞는 거야. 아.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학부모도 그리고 선생님도 참고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면 좋을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수학 놀이 방법 가르쳐드리고 있는데요. 필근 씨,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러네요. 지난 방송을 하고 나서 네. 어떤 기분이 좀 들었었는지 궁금해요. 뭐 일단은 지난주에 느낀 거는 네. 1학년은 굉장히 친절하게 많이 많이 반복해서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네. 걸 깨달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게 또 쭉 이어지면 제가 또 훗날에 또 육아 프로그램에서 제 아이를 이렇게 다정하게 가르치는 다정한 아빠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야심찬 꿈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왜 대본대로 안 해요? 훗남 아빠로 거듭난다고. 아무리 봐도 제가 훗남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화내실까봐. 아, 정말 우리 필근 씨가 나중에 육아 프로그램에서 네. 수학도 잘 가르쳐주는 정말 다정한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네. 저희가 두 번째 수학 놀이 시간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네. 오늘 두 번째 수학 놀이를 책임져 주실 김유경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2학년 1학기 1단원과 관련된 수학 놀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네. 2학년 1학기 1단원 네. 오늘 이제 이 수학 놀이를 함께 해볼 텐데요. 자, 이쯤 되면 지난주 에 저희가 1학년 1학기 1단원을 했고 네. 이번 주에 2학년에 1학기 1단원을 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3학년 1학기 이렇게 가겠죠. 땡. 틀렸어요. 제가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제 얘기를 잘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아니, 들었는데 왜 뭐 때문에 그러죠? 바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요. 1학년 2학기, 1학기 2단원을 2단원. 하게 되고요. 그렇군요. 예, 2학년 1학기 2단원을 배우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해가 된 건 확실한가요? 확실합니다. 네, 믿어도 될까요? 믿어주세요, 한 번만. 네, 그래요. 네. 지난주 1학년 때는요, 처음 입학해서 사실 수의 개념이 완벽하지 않은 아이들한테 네. 숫자 5를 넘기는 것도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서 조심스럽게 네. 천천히 접근하는 게 네.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2학년만 돼도 수준이 굉장히 높아질 네.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을 배우나요? 네, 1학년 1학기 때는 50가지 수를 배우고 네. 네, 1학년 2학기에는 100가지 수를 배우고 다 컸네. 네, 2학년이 돼서는 무려 세 자리 수를 배우거든요.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담스러운데요, 선생님. 네, 아이들은 한 자리 수 늘어날 때마다 부담이 많이 되지요. 이때 놀이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제가 또 종종 이 어린 아이들하고 행사를 할 때가 많아요. 네.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는 거는 아이들이 이렇게 퀴즈 맞추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진짜. 그렇죠. 승부욕들이 네. 또 있잖아요. 맞아요. 막 그때 제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문제를 내잖아요. 네. 예를 들어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은 네. 칼을 어느 손에 쥐고 있을까요? 막 이런 문제 내잖아요. 내면은 이제 막 난리가 납니다. 왼손 정답은 오른손이에요. 네. 이렇게 딱 들고 계시거든요. 네. 동상이 네. 네. 그런데 아이들은 뭐 이걸 뭐 맞추는 데에 그만 오로지 이 혈안이 돼서 네. 다 던집니다. 왼손 오른손 왼발 등에 있다 등에 없다 칼 없다 막 별걸 다 합니다. 네, 아무튼 전쟁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퀴즈 같은 걸로 호기심을 자극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네요. 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필근 씨가 가르쳐도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데 경쟁을 통해서 문제를 맞추는 것도 좋지만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죠.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놀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요. 아이들이 또 경쟁이 심해지면 꼭 맞추는 애들만 맞추고 또 이렇게 말을 쉽게 못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네. 협동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네.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1단원 수학 놀이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첫 번째 놀이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자, 먼저 1번 탐정 앞으로 나와보세요. 2번 탐정도 나와주세요. 4번 탐정에게 설명해주세요. 이름 모양 두 개요.
보여주세요. 여기 모듬은 362고 이쪽은 160이네. 자, 이쪽 모듬에 1점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이들한테는 탐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막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너희들이 탐정이 되는 거야. 이 얘기 한마디로 온 그 흥미와 관심은 다 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세 자릿수를 배우는 이 시기가 자립각과 수감각을 기르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네. 학생들이 한 자릿씩 맡아서 비밀의 수를 찾는 그런 놀이 과정을 통해서 자립각 개념뿐만이 아니라 수학적인 의사소통 능력, 네.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협동심, 책임감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선생님, 이게 모둠을 나누다 보면은 네. 이게 딱딱딱 안 맞아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명, 네 명, 네 명 했는데 맨 마지막 주는 두 명 막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애들 제 경험상 애들 엄청 울고불고 또 난리 나거든요. 왜 우리만 두 명이냐 이렇게 갖고 또 이게 세상이 우리가 불리하다 막 이러면서 네.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팁이 있을까요? 한 학생이 1번 탐정도 하고 3번 탐정도 이렇게 중복을 하면 되지요. 그렇구나. 아니 오히려 더 좋은데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숫자 적은 대로 들어갈래요. 막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두 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아이들도 은근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사소한 걸 굉장히 좋아해요. 네. 네. 그리고 놀이 초반에는 백모형, 신모형, 일모형 순서대로 제시하지만 익숙해지면 신모형, 일모형, 뭐 백모형 이렇게 순서를 바꾸거나 4번 탐정 먼저 나오세요. 3번 탐정 나오세요. 이렇게 네. 순서를 바꾸면 학생들도 다양한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 선생님 그것도 너무 쉬워요. 막 이러면 한 단계를 딱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또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렇죠. 예를 들어 백모형 3개, 신모형 14개, 일모형 5개를 제시하고 이 수모형이 나타내는 수는 얼마일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역시 선생님이 고단수시네요. 근데 한 명이 이게 추리가 틀렸을 때 또 때문에 틀렸어 또 이러면서 막 싸움 날 수가 있잖아요. 또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사소한 걸로 싸우잖아요. 또 이것도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지 않을까요? 본인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많이 싸웠어요. 그런 거죠. 뜯어 먹을 걸로 싸웠어요. 네,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수학 성취도가 다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향도 다 각기 달라요. 그래서 간혹 다툼도 생기고 하는데 만약에 이 놀이에서 다툼이 생겼다라고 하면 조금 더 협력을 좀 더 강조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참여하지 않으면 결코 비밀의 수는 찾을 수 없잖아. 친구가 그냥 나 큰 거 3개 봤어. 이 정도만 이야기해줘도 너희들이 아, 백모형 3개지 또는 비밀의 수에서 100의 자리 숫자가 3이잖아. 이렇게 서로 추론할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 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보면 선생님들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거를 엄마한테 하라고 그러면 엄마들은 이미 그 설명을 하다가 욱해서 다 하지 마! 뭐 이렇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집에서 좀 더 자상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좀 편하게 그리고 좀 하기 쉽게 세 자릿수를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집에서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또 실생활에서 많이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효과가 만점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이게 대충 이게 경험상 또 경험상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때는 또 이제 용돈 요거만 요즘 애들 또 좋아하죠. 돈이죠, 돈. 동전을 이용한 탐정 놀이도 할 수 있어요. 엄마 주머니는 얼마가 있을까? 짤랑짤랑 하면 이렇게 100원짜리 참여도가 엄청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빠는 막 참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맨발하자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40원이네? 이렇게 읽어보기도 하고 또 이제 써보기도 하는 거예요. 340원을 340이라고 쓰지 않고 30040이라고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써보는 공부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근데 늘 항상 동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그 돈을 또 남발하면 안 되니까 그쵸? 동전이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럴 때는 우리 생활 속에서 수가 활용되는 그런 예들을 이야기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어제 마트에서 990원 주고 빵을 샀어. 맛있었지? 그런 다음에 이 990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라고 하죠. 990원은 990이라고 읽을 수 있어. 너도 한번 해봐. 라고 하면 아이는 100의 자리 숫자가 9고 10의 자리 숫자도 9고 1의 자리 숫자도 0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렵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좀 어려운데요? 네네.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네. 어른들을 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아, 어른들이 어려운 건 아닌데 아이들하고 계속 이렇게 말을 하기가 아. 되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필근 네. 씨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90을. 990을 표현해라 라고 네. 하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뭐 그 내 몸무게에다 뒤에 0을 붙이면 몇일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밝혀버렸네요. 아니, 이렇게 정말 우리가 좋은데요? 몰라도 되는 걸 또 이렇게 네, 알게 네. 되네요. 네. 또 다른 예로는 네. 100원짜리 구슬 9개와 10원짜리 구슬 9개를 살 때 내는 돈이야 라든지 네. 10듀오 세개했을 때 950, 960, 970, 980 다음 수야 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얘기 들었을 때는 진짜 되게 막막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니까 네. 오히려 아이들하고 계속 이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네. 무엇보다 아이들이 표현력이 정말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엄마는 좀 피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도 사실은 조금만 노력하면 네. 준비물도 필요 없고 누워서도 그렇네요. 하고 설거지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굉장히 가성비 높은 그런 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놀이를 통해서 수를 합성하고 분해하는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학생들이 어떤 수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2학년 1학기 1단원과 관련된 수학 놀이를 함께 배워보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놀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가위바위보. 시작! 2는 20을 나타내고 2는 2를 나타내지요. 320. 이게 그냥 술래잡기인데요. 네. 술래잡기에서 숫자의 값까지 알게 되는 뭐 네. 이런 놀이인 거네요. 네, 네. 이게 일종의 속임수네요. 네, 근데 이게 속임수예요, 속임수. 게임인 척 하면서 약간 그런 건데. 근데 이게 3학년 이상이면은 잘 안 속을 것 같아. 근데 네. 2학년까지는 무조건 먹힌다고 그렇죠. 제가 장담합니다. 네. 자, 이 놀이는 세 자릿수에서 각 자리의 숫자의 값을 알아보는 놀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352를 352라고 쓰지 않고 300502라는 친구들은 사실은 자리값의 개념이나 위치 기수법의 원리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그렇죠. 못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이런 놀이를 통해서 자리값의 개념을 공부하면 좀 많은 도움이 되죠. 네. 그리고 이 놀이는 고학년한테도 이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362 빼기 19, 36 곱하기 4, 네. 996 나누기 3이라든지 하는 이런 사칙 연산을 수업할 때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필근 씨? 네. 996 나누기 3은? 3, 3은 9, 3, 3은 9, 3이 6이니까 332. 그렇죠. 그렇게 330. 정말 수다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는 선생님들 때문에 저도 놀랐었거든요. 갑자기 그 시험 당하는 느낌이어가지고. 거쳐가는 네. 과정이에요. 못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쭉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못 맞췄으면 얼마나 창피할 뻔했어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332변, 이제 332라는 그런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되겠죠. 네. 근데 네. 그 이제 뭐 어릴 때 술래잡기 같은 거 그거 네. 많이 해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경험상 이것도 은근 과열되면 또 네. 경험상 오늘 네. 경험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네. 과열되면 또 난리가 나요 또 이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막 수 가리고 막 빨리 뛰고 막, 그렇죠. 막 네. 난리가 네. 날 것 같은데. 네, 그 노래를 하다 보면 과열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밀치거나 넘어뜨리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런 건 반칙이다. 그리고 술을 가리는 거는 비겁한 행동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주지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항상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규칙을 지키면서 놀이를 해라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네. 페어플레이 정신까지. 그렇죠. 네. 미리 좀 주의를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집에서 엄마랑 뭐 두 명 아니면 형제끼리 세 명 이렇게 네. 하기에는 숫자가 다양하지 못해서요.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보물찾기로 변형을 하면 돼요. 네. 포스트잇에다가 숫자를 이렇게 쓰고 그리고 집안 곳곳에 붙이죠. 냉장고에도 네. 붙이고 이렇게 싱크대에도 붙이고 이렇게 한 다음에 235라는 수를 제시한 다음에 3이 나타내는 값은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30을 가지고 오는 거죠. 야, 네. 괜찮네요. 근데 뭐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집 너무 좁아갖고 숨기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 바퀴 돌면 다 보여요. 이럴 수도 네. 아니 근데 한 군데 여러 개 붙여놔서 이렇게 빠르게 찾는 것도 그쵸? 그것도 능력이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숫자를 제한해서 적게 해도 되고요. 네. 네. 세 자리 수를 알기 위해서 뭐 술래잡기부터 보물찾기 그리고 탐정놀이까지 정말 다양한 놀이들을 지금 배워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놀이입니다. 아마 이 놀이까지 다 섭렵을 하고 나면 세 자리 수는 그냥 다 잡힐 것 같은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해볼까? 그렇게 개구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우체국은 어떻게 표현하지? 자, 세 개. 개구리야, 시작! 이거는 정말로 진짜 번뜩이는 아이디어 같아요. 개구리 변신놀이. 일단 네. 아이들이 이 동작을 하면서도 너무 재밌고요. 개구리가 변하는 모습도 할 수 있고 수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일석이조인데요, 선생님. 네. 근데 이 수학놀이를 직접 창작하신 선생님이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굉장히 이렇게 활동적인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네. 봐요. 혹시 체육 선생님이세요? 경험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진짜로 네, 같이 가르쳐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아이들이 수학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체육 시간처럼 이렇게 몸도 쓰니까 더 좋은 네. 것 같아요. 막 저 같으면은 이런 것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요? 지금은 보니까 알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더 활동적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고 바닥에서 그냥 구르는 거야. 알을 굴러. 알은 그냥 굴러. 알은 굴러. 그다음에 이제 올챙이면 꼬리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꼬리만 내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다리 이렇게 나오면 되게 개구리 되고. 이런 걸 제가 이런 걸 안 하니까 살이 찌는 겁니다. 아, 좀 많이 네. 하세요. 개구리 변신 놀이를 집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필근 씨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네. 몸무게도 공개했는데요. 네. 아이들이 따라하기에는 좀 어렵긴 하겠는데 굉장히 창의적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다행이에요. 네. 아이들이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공부를 하면 굉장히 참여도도 높고 또 수학학습 성취도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또 이 개구리 변신 놀이만 해도 이제 2학년 교과서인 여름 교과서에 팔딱팔딱 개구리 된다라는 활동이 있거든요. 네. 이 활동과 연계한 그런 놀이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수학과 과학, 체육을 이렇게 융합한 즐거운 활동이거든요. 집에서도 이렇게 다른 교과를 융합한다든지 또는 실생활과 연계해서 하면 좀 더 재미있게 또 유의미한 그런 학습이 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 이게 계속 하다 보면은 네. 계속 이렇게 작은 수를 이제 제시하게 됐어요. 만약에 네. 그러면은 이제 변신을 못 하고 나는 계속 개구리 알이야. 아, 계속 알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 또?
영상에서 본 것처럼 수카드를 이렇게 바꿔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 라고 하면 그 친구한테 가서 너가 가지고 있는 세 장의 수카드 중에서 어떤 거를 내야 올챙이나 또는 개구리로 변신할 수 있을 것 같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수쿠기를 비교해보고 큰 거를 내야 되겠어요?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한 단계씩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항상 이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잘 가다가 개구리까지 변신했는데 이제 게임 다 끝나갈 막바지에 갑자기 개구리 알로 변했어. 한번 잘못 내서 이번에도 뭐 울고 불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유, 어떡해요. 근데 보다 빨리 또 보다 먼저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꼭 중요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끝까지 노력을 하다 보면 슈퍼 개구리도 될 수 있고 또 슈퍼 개구리가 된 다음에 개구리 알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가 즐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가르칠 것 같아요. 인생의 그 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놀이네요. 네. 진짜 말 그대로 인생 공부.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 방법인데 사실 집에서 엄마랑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놀이잖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좀 가르쳐주세요. 네, 만약에 집에 수카드가 있다면 바닥에 이렇게 세 장의 수카드를 깔아놓고 집안 식구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요. 그리고는 다섯 장씩 카드를 가지고 있죠. 그런 다음에 바닥에 있는 수보다는 내가 수카드가 더 크면 내려놓고 그리고 작으면 더미에서 하나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내 손에 있는 카드가 모두 다 내려놓으면 먼저 이기는 그런 놀이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비교적 쉽고 담백한 그런 놀인 것 같아요. 어른들이 많이 하는 그런 카드 놀이하고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어른들이 하는 그 트럼프 카드에 Q카드나 A카드 같은 것들을 조커로 활용하면 더 창의적인 그런 놀이로 변형할 수 있어요. 바닥에 내려놓을 그런 카드가 없었을 때 더미의 산장을 바꿀 수 있거나 아니면 235라는 수를 가졌을 때 532로 이렇게 거꾸로 읽을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진감이 확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큰 수 만들기 놀이만이 아니라 작은 수 만들기 놀이로 변형을 해도 이렇게 수의 크기 비교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단순한 숫자 읽기가 막 이렇게 2학년한테는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2학년의 세계 또한 저번 시간에 봤던 1학년 그만큼이나 심오하네요. 심오하고 정말 수준이 확 높아져서. 맞아요. 수준도 높아져. 오늘 이 시간이 2학년 학생을 키우시는 학부모님들한테는 매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2학년 1학기 1단원과 관련된 수학 놀이를 함께 배워봤는데 이 수학 놀이를 진행하면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거나 아니면 또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좀 전해주세요. 어른들은 세 자리 수가 뭐가 그렇게 어렵겠냐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 자리 수에는 자리값의 개념이나 위치기수법의 원리 또 십진법의 체계 등 다양한 그런 개념들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그런 내용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친구나 엄마와 함께 수학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러한 개념들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선행이나 또는 연산 위주의 그런 수업보다는 나는 수학을 잘할 수 있어 또는 수학은 재밌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평소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유치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가만히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도 그렇고 계속 느끼는 거는 이게 1, 2학년은 더 유치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또 더욱더 유치해져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학은요 이렇게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1단원과 관련한 수학 놀이를 함께 배워봤습니다.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방법들 많이 가르쳐드렸으니까 수업 시간에도 활용하시고 그리고 또 집에서도 부모님들께서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너무 좋은 수학 놀이법을 전수해 주신 김윤경 선생님 그리고 피근 씨 감사드리고요. 저희 수학은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는 수학 놀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verybody. 집중 계속 할 수 있게 유도하고 박진감 막 있게 얘기도 하고 재밌게도 해줘야 되고 재밌게 웃겨야 되고 머리가 팍 돌아가요. 모든 아이들이 막 호기심이 생길 것 같아요, 선생님. 잘 보셨어요. 이거는 진짜 뭐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텔레파시가 통해야지만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거잖아요. 진짜 신선하네요. 너무 이런 좀 약간 찌든 교훈을 좀 주는 거 아닙니까? 찌든 교훈이요?